안녕하세요. 홍주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이전에 상가주택 한 동과 원룸 한 동을 함께 매도하는 것으로 소개했던 매물을 상가주택과 원룸 건물을 각각 분리하여 매도합니다. 오늘은 상가주택을 소개합니다. 이곳은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입니다. 홍성 시내에 자리한 것으로 상공에서도 볼수 있듯이 일대가 모두 원룸 단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지역 내에 몇몇 식당이 성업 중이며 현재 미니 슈퍼로 운영하고 있는 소매점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일명 저수지 상권이라고 하지요. 2종 일반 주거지역의 대지 156제곱미터, 약 47평에 연면적 138.14제곱미터, 약 41.8평의 2층 건물로 1층은 66.97제곱미터, 약 20.3평의 근린생활시설, 2층은 71.17제곱미터, 약 21.5평의 주택입니다. 1997년 7월 31일 사용 승인된 남앤조 건축물로, 남앤조라 함은 단단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건물 중에도 제일 단단하게 지어진 건물이라고 하는군요. 현재 1층, 2층 모두 임대 중인데 임대 기간은 남아 있는 상태이며 임대 수익은 전체 보증금 600만 원에 월 임대료 91만 원입니다. 매매 금액은 3억 원으로 상가를 직접 운영하고자 하신다면 수익은 보장되는 곳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미니 슈퍼를 편의점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이제 건물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주변이 모두 원룸과 다세대로 구성된 곳입니다. 도심 안에 있는 곳이라 시내와 거리가 멀지 않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늘어나는 1인 가구의 추세에 맞춰 주변 식당도 성업 중인 생활 편의성 좋은 곳이라 할 만합니다. 물론 이 미니 슈퍼도 주변의 생활 편의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지요.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상가주택은 현재 세입자가 있어 화면으로 안내는 불가합니다. 주변에는 원룸과 빌라만 보입니다. 건물에 도시가스 인입되어 있는 것도 볼수 있습니다. 마트 옆에 2층으로 오르는 계단이 있습니다. 주택 내부는 두 개의 방과 욕실, 거실 겸 주방의 구조인데 현재 임차인이 있으니 보여드릴 수 없어 아쉽습니다. 현 임차인 계약 만기 후 2층 주택은 직접 입주해도 좋고 계속해서 임대해도 좋을 것입니다. 1층 상가는 직접 운영 계획이 있으면 더 좋겠지요. 다른 급과 차별화된 주변 환경을 잘 활용하여 운영의 재미를 느낄 분을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